녹화 시작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우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방송 10시에 켰고요. 당연히 시간 안 했죠. 예. 녹화가 너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배달원이 너무 늦게 와서 그래요. 예. 오늘 먹을 거는 BBQ용 황금 올리브 치킨. 황금 올리브 치킨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먹을 거는 황금 올리브 치킨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쇼핑몰 이름이 두루와닷컴에서 이제 LAO로 바뀝니다. 예. 네이버에 BJ 라오 쇼핑몰로 검색해 주시면 예. BJ 라오 쇼핑몰 검색하시면은 LAO 당신의 모든 거제 쇼핑몰이 나오니까 회원가입하시면 2,000원. 이제 옷이랑 그런 것도 많아지니까 많이 구매 좀 해주시고요. 이제 먹어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들 왜 자꾸 욕하세요? 저 오늘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예. 그쵸,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이 이래요. 자,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거 먹어볼까요? 예. 어떤 거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예. 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죠. 어떤 거 먹어볼까요?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먹방 끝나면 얼평도 하니까 사진 보내세요. 알겠죠? 아, 다리 먼저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항상 잘 듣는 BJ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알겠어요. 다리 먹어볼게요. 예, 우리 쇼핑몰 회원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구매도 많이 해주세요. 배송도 빠르고 참 좋으니까요. 알겠죠? 역시 황금 올리브 치킨은 너무 맛있네요. 배달원이 너무 늘었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아, 뜨거워. 아, 욕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뜨겁다, 근데. 옛날에는 먹으라는 거 반대로 먹더니,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정말 친절히 대해주고, 정말 착하게 대했는데, 어? 자꾸 그렇게 저를 기억하시면 내가 많이 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그만 건드리세요, 오늘. 딸딸이라뇨? 말씀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예? 아, 진짜. 무슨 가식이에요? 제 성격이 원래 이런데. 선풍기 좀 틀게요. 무슨 제가 가식입니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줄 알아요. 이렇게 착하고 매너 넘치고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BJ인 줄만 안다고요. 이 씨발 새끼들아. 아,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어요. 네, 잘못 말한 거예요. 제 2의 성격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얼굴 딱 보면은 진실성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도란냐니요? 제가 뭐라 했는데요? 예? 어이가 없네? 유튜브 여러분, 이거 설정이, 무슨 소리세요? 이건 설정이 아닌데요? 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방송에서 주작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들 저 주작 안 치는 BJ인 거 아시고 있잖아요. 그쵸? 예. 사이코 아닌데요? 레브리코입니다. 예.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딸딸이, 아니, 따봉 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 모양, 체크되게 한 번씩만 해주시고, 저희 쇼핑몰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 구독 한 번만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게요. 오늘 씻었습니다. 파마해서 그래요. 머리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그래. 항상 말릴 때마다 달라지더라고요. 다리네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리. 무슨 주작이에요, 이 개새끼야.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 거리는데 유튜브로 보는 사람도 있냐? 당연히 있죠. 네, 제가 그래도 짬밥이 좀 있는데. 컨셉 아닌데요? 쇼핑몰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집 주소를 모른다고? 너 가출하면 집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고딩이라 아직 생각 없이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말했다고 생각 정말 그렇게 드신다면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신발 새끼야? 내가 무슨 생각이 없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그렇게 채팅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더 싸가지고 더 병신 같은 거지. 병신 호구 딸딸이 같은 새끼야. 어? 어머,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정말 실수예요. 예. 네. 미안합니다, 님들. 정말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다들? 아, 실수예요, 진짜로. 고의 아니라 실수라니까요. 아, 자꾸 성질나게. 어머, 또 성질냈네요. 미안합니다. 네. 말하는 게 참 의의가 없네, 의의가. 야, 너네 방송 보는 새끼들 좀 맨 진짜 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갈게. 방송 보는 새끼들이 멘탈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니들한테 욕처 먹으면 내가 난 항상 웃고 항상 병신같이 웃어주지, 그치? 너네도 좀 욕 좀 먹으면 멘탈도 좀 어느 정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 방송이 그리고 컨셉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그게 다 병신 아닙니까? 이 개새끼야? 욕도 컨셉이고. 오케이? 말하는 걸 매너해야 된다고요? 미안합니다. 시청자가 갑이 병신아. 죄송합니다. 네. 그쵸? 제가 의리죠. 미안합니다. 예. 네. 잠깐 잊고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네. 얼평 녹화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초상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못생긴 와꾸를 들고, 어떻게 얼평을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겠습니까? 예. 오! 내가 가르칠 수준이 아니라고? 하! 정말 재밌다. 그래. 강아지 막 방향이 잘 챙겨주죠. 저 뭘로 보고 제 인성을. 니엠이 나오님께서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네. 우리 은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황금 올리브 좀 맛있게 먹어요. 오케이? 황금 올리브가 굉장히 짭짤하면서 맛있어. 어! 엄마! 고마워! 엄마! 스티커 한 개 고마워. 네, 우리 서드님께서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채팅 좀 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채팅을 안 치시니까 손가락에 살이 찌시는 겁니다. 야, 사진 존나 많이 봤어, 뭐. 야, 뭐. 돈이 없다고요? 뭔 돈이요? 지만 먹네, 부르자냐. 미안해, 엄마. 오늘 별풍 좀 터졌냐고? 아니, 별풍 안 터진 지 오래됐지. 씨발, 뜨거. 맛있냐고요? 네,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음식 중에서 맛없으면 맛없다고, 맛있으면 맛있답니다. 내일 시험이라고? 그래? 아, 나도 내일 시험인데. 아, 내가 학교를 나도 자퇴하고 싶다. 너희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퇴하고 나도 힙합하고 싶다. 힙합해서 도끼 형이랑 스윙스 형처럼 되고 싶은데. 아씨, 나도 자퇴하고 싶은데. 아씨, 얼평 밥 다 처먹고요. 예. 네. 아, 다 먹고요. 예. 네. 요즘 황금 올리브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맛있냐고요? 자퇴 후회한다고요? 아, 진짜요? 제가 지금 자퇴 생각 중이거든요. 저는 학교를 정말 꼬박꼬박 나가거든요. 제가 작년 2015년에는 개근상까지 받아가지고 계속 진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학교를 너무 가기가 싫네요, 님들. 쇼핑몰 바뀌었으니까 많이 들어가서 회원가입 좀 해주세요, 님들. 쯧쯧. 자퇴하는 거 뭔 생각이냐. 맴짓이다. 벌써 했어, 이 새끼야. 장난이지, 병신아. 어? 진작에 했지. 꿀꿀꿀님 안대로, 임마. 어? 나는 고1 때 했다. 힙합, 응? 스윙스 형이랑 도끼 형처럼 되려고. 래퍼들은 다 자퇴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예? 아이씨, 진짜로.
잘 사귀고 있죠. 뭐만 파냐고요? 다 팔죠. 싹 다 팔아요. 한번 둘러보고 오십시오. 예. 니네 꿈이 내 퍼? 장난이라니까? 어. 내가 말하는 거 다 장난이라 생각해. 아, 왜 자꾸 나 디스하고 그래요, 자꾸. 라고 말투가 이제 급식이다. 그래, 급식 맞아, 나. 19살이야. 급식이야, 급식이. 왜 자꾸 요즘 더 디스하세요, 님들? 에? 아, 님들이 먼저 날 디스하니까 내가 말을 이쁘게 안 하는 거지. 알았어, 말 이쁘게 해볼게. 나오님 내일 서든해요. 아, 내일 서든 못하는데. 저 진짜 서든하면 여러분들한테 발릴 것 같은데. 질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요. 서든하는데 까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제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네.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늙은 마라오요? 어머, 저 패드립 때문에 치킨 묻은 거 안 보이세요? 어? 자꾸 그렇게 욕하시면은 미눈이 삐질 거예요? 네. 어때요? 이뻐요? 이쁘냐고요? 정준영 닮았다고요? 그분은 쌍꺼풀 있잖아요. 저는 쌍꺼풀이 없어요. 아, 욕 안 할게. 님이 라오야, 욕 안 할게. 사과할게. 여러분 추천과 즐겨 찾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알았어. 자꾸 누구 닮았다고 하지 마.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넌 나고, 난 너야. 쇼핑몰 이름 갑자기 왜 바꾸냐고요? 두루하다 컴이 뭐냐? 솔직히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이름을 땄어요. 제 이름이 더 이상하긴 하지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후라이드 치킨 중에서는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예전 이름 구려서. 두루하다 컴이 이상하잖아요. 라오 담배 피냐고요? 안 펴, 이 새끼야. 예시 보려고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봐봐, 권아야.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12시 넘었습니다.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또 한 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 모양 체크되어 있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술 마시냐고요? 저 술도 안 마셔요. 저 유흥 싫어합니다. 쇼핑몰 이름 LAO. 그냥 네이버에 BJ 라고 쇼핑몰 하면은 나와요. 오케이? 아, 우리 라오라오라오님께서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가 가식이에요, 또 이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라오 여친이랑 에세 체인 찝히는 거 봤다. 미안한데 내가 담배는 펴도 마세는 피는데 에세 체인지는 안 핍니다. 만약에 담배를 피겠다면, 내가 만약에 담배를 폈더라면 나는 마세를 필 것 같아. 에세 체인지? 저는 맨술 못 펴요. 목 다가워서. 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못 핀다고요. 제가 목 다가워서. 저 시원한 거 싫어하거든요. 담배는 절대 안 피니까. 배가 무려. 라우 술 담배 기본이고 애들 패고 댕김. 나도 피해자의 팔에 멍듦. 죄송한데, 미안한데요. 저 학교에서 자동문이었어요. 애들 맨날 심부름 시키면 제가 가야 됐었고요. 빵 사오라 하면은 제가 항상 옵션이었고요.
제가 얼마나 그 애들 때문에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네?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 자꾸 저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라오 골목에서 더원 피는 거 봤다고요? 더원은 우리 이모부가 피는 거고 이 새끼야. 더원 안 펴 임마. 은진이 안녕. 헛소리 하니까 걔가 짖는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타비제이 발언은 강세합니다. 은진이 어서오고. 매니저분들 타비제이 발언한 새끼 강태의 처리 좀 해주세요. 야 추천 좀 해주라. 추천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뿌잉뿌잉? 응? 추천과 즐거찾기 좀 해두면 안 돼요? 말보를 안 펴요 이 새끼야. 담배 안 펴 아예. 지우씨 미안. 탁치지 마. 알았지? 자, 다 먹었으니까 이제 얼평해야겠죠?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쇼핑몰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히모띵.